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이제는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선수로서 7개월 정도의 이 긴 여정, 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짬뽕이에요. 저는 두 살 때부터 짬뽕을 먹었어요. 입만 벌리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진짜 우리 엄마 통화 가능. 이거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프리 짬뽕인데 아! 이거야. 와, 진짜 오랜만에 매운 거 먹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 소프리 짬뽕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술을 왕창 먹고 술도 올라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짬뽕이 먹고 싶은 거야. 와가지고 짬뽕을 막 고르는데 해물짬뽕이 있나 보다가 소프리 짬뽕이 있어서 이걸 먹었는데 먹자마자 마치 예수가 이르시기를 깨워라 해서 술 막 깨우고 그랬어요. 이 맛이야. 콩나물이랑 또 해물이랑 면이랑 같이 먹으면 또 그게 또 기똥차거든요. 여기는 매운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맛, 얼큰한 맛, 그리고 지역불맛인데 전 지역불맛으로 먹는 게 딱 맞아요. 사장님 저희 맥주 한 잔만 주세요. 맥주. 감사합니다. 한잔 하세요. 예! 이거 못 참지. 우리 어머니가 짬뽕 매니아시거든. 짜장면을 안 시켰어. 부모님이 많이 어려웠을 때 시절에 이게 짜장면을 시킬 수 있잖아. 애기니까. 애기였을 때 짜장면을 시켜줄 수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짬뽕이. 이 물에 이렇게 타서 저한테 줬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먹었대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여기 백향은 이 소스를 매실에 넣는대요, 매실에.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이나 정말 입맛이 없는 여름날에 이게 그렇게 땡기는 거야. 아, 진짜 이것도, 아니 이상하게 탕수육 6점에서 그렇게 많다니까. 진짜 새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이거. 아, 너가 100이겠냐고. 아, 이렇게 부어서 먹는 거예요, 원래 꺼버라고는. 근데 여기 꺼버라는 진짜 맛있어. 바로 내 집 바로 옆에 이렇게 맛집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 음식 딱 하나 고르라면 무조건 짬뽕이거든요. 난 짬뽕이야. 이게 근본이고 슬플 때 가서 많이 생각나. 이 짬뽕. 뭔가 우리 부모님도 내가 잘못해서 혼내키시고 안쓰러우니까 이런 거 시켜주시고 막 그랬거든. 그럼 잘 먹으니까. 속풀이에도 참 좋지만 이 화해의 표시. 살면서 짜장면 딱 한 번 먹어봤어. 진짜로. 중3 졸업하고 프로게이머 한다 치고 집 나갔을 때 500원 아끼려고 짜장면 먹었거든요. 반도 못 먹고 그냥 바로 집에 왔습니다. 예. 그 정도예요. 짬뽕만 먹어. 내가 진짜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힘들었는데 전기세 밀려가지고 전기 꺼지지. 추운 겨울이었지. 그리고 이제 새벽만 빛이 나간다고 이명이 생겨가지고 이명 때문에 막 시달리고 있었지.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었을 때 이 짬뽕 하나로 버텼거든요. 짬뽕 하나로 주문해가지고 첫날 면 다 먹고
국물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 저녁 때마다 꺼내서 끓여가지고 밥이랑 국물이랑 같이 먹고 전혀 질리지 않고 늘 그랬습니다. 자, 한잔하세요. 자, 한잔할게요. 저는 백감 불짬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